강변북로 타고 캠핑 가서 내돈내산 하면서 생색낸대니. 헷갈리네. 자, 이번 생색정보통 주제는 데니쇼를 보고 슈주에게 입덕한 별님들 사연인데요. 자, 과연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막 김 나고 그러니까 진짜 캠핑 온것 같긴 하다. 요 감성이 있긴 너무 좋다. 하네. 네. 닉네임 DF님입니다. DF. 휴며들어서 전 멤버가 최애였던 별님입니다. 데니쇼를 보고 데니 플러스 엘프는 DF가 된 저. 사실 저에겐 혁재 오빠는 예능 잘하는 춤 잘 추는 멤버, 그리고 동해 오빠는 비주얼 센터였거든요. 데니쇼에서 오빠들의 티키타카 초딩 같은 모습을 보고 귀여운 매력을 느꼈는데, 세상에나 오빠들의 본업 모습을 보고 두번 치였습니다. 동해 오빠는 진지하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귀엽고 장난기 많은,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슈주 가짜 막내였고, 혁재 오빠는 춤잘 추고 예능 잘하는 멤버도 맞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교쟁이였다는 것을 데니쇼로 알게 되었어요. 영상을 뭐 네. 보내주신 거예요? 영상을 뭔가 보내주셨나 그 본데요? 입술 밤에 합친 거야? 아, 이거 너무 쉬운데? 설마 이거예요? 이거 맞춰도 돼? 아, 너무 쉬운데, 그러면? 나한테 얘기해봐. 왜? 여기다 얘기할 건데? 나한테 얘기해봐. 싫어. 아, 내가 들어보고 내가 맞는지 안 되지. 아니, 솔직히 아니, 나지 안 할게. 맞는 거 같아? 한번 봐봐. 맞는 거 같으면은 아, 알았어. 이거 동해, 립밤. 야! 예. 양아치? 양아치? 아, 진짜. 왜 안무가 부리십니까? 형 터보 아니에요? 종국이 형 아니에요? 누가 저러고 음방을 해? 야, 누가 저러고 음방을 해? 뭐 헬스인 뭐 헬스인 야유회 가는 거니 뭐 지금? 아, 미쳤나 봐. 아, 영상을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아니, 재밌는 영상이 아니라 이거 보고 입덕했다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? 아, 입덕 멋있어서 들어준 거 아니에요? 아, 이 영상에 입덕하셨다고? 아, 진짜 웃기네. 아, 자, 지금 몇 분 지났죠? 우리 지금 몇 분이야? 50분에 몇 분 지났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. 아, 4분 지났대요. 아직 이제? 예. 원래는 지금쯤에 노래를 들으면서 시식을 해야 되는데. 네. 사연 하나를 더 일단은 더 가죠. 좋습니다.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. 네. 닉네임 기억하니. 예. 데니쇼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좋았다. 은혁이 가발을 써서, 동해가 가발을 쓰지 않아서. 함께했던, 함께한, 함께할 모든 날이 좋았다. Beautiful life. 사진이 있네요. 난 너의 곁에 있을게. 뭔 사진이에요? 저거 뭐야? 데니쇼 에어랩. 우리 내돈내산 처음 했을 때 같은데 저게. 이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이 코너가 과연 맞는 코너인가? 진짜 가발을 쓰고? 네. 아, 그럼 매주 계속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건가? 근데 이 내돈내산이 네. 우리 또 별님들의 최애 코너가 됐죠. 여기까지 오게 됐죠. 야, 잘 어울린다 근데. 좋은데 저렇게 한번 길러봐 진짜 머리로. 내가 볼 때 한 딱 3년만 기르면 될 것 같은데. 우리 은퇴할 때쯤에 다 기를 것 같은데. 머리 진짜 길었네요. 네. 네. 자, 다음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. 햇비님께서 네. 안녕하세요. 데니 매력 왕창 자랑하고 마구 생색내러온 별님입니다. 특히 데니쇼에서 특히 빛나는 데니의 매력은 인생 선배 모먼트라고 생각해요. 별님들의 고민을 상담해 줄 때, 데니만의 꿀팁을 이야기해 줄 때, 위로와 응원을 보내줄 때, 그 따뜻한 진심과 삶의 지혜 덕에 일상에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낸답니다. 2005년 10살에 슈퍼주니어에 입덕을 하고 10년 후에 데니 오빠들의 데뷔 때 나이인 20살이 된 다음부터 오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데니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사진도 보내주셨어요. 네.
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게 맨날 그 막 실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진 않아요. 저희가 가끔씩 진짜 우리 별님들이 고민 있으면 맞아요. 고민도 들어드리고 네. 가끔씩은 뭐 이렇게 제대로 정신 박힌 얘기도 하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여러분 진짜 우리 고민 있으면 네. 많이 보내주시고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거든요. 이렇게 우리 팬분들께서 네. 어릴 때 우리 이게 햇빛님처럼 어릴 네. 때 저희를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셨다가 그쵸. 점점 우리가 활동하던 나이대가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미나 할 때는 뭐 25살이었고 뭐 네. 뭐 그 나이가 딱 되니까 네. 아 오빠들이 이 나이에 이런 마음가짐과 정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구나. 그걸 그 나이 돼서야 뭔가 다 느낀다. 아 그런 마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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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이 네, 그 그쵸, 나이가 그쵸. 되고 나니까 아 그때 그랬구나. 오빠들이 아 요렇겠구나 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게 막 그런 글을 봤는데 네. 네, 맞아요.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되게 새로웠습니다. 네. 언제든지 고민이나 네. 또 물어보고 싶은 거나 물론 이제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생각과 의견이지만 같이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맞아요. 저희도 소중하니까 네,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거 얼만큼 남은 거예요?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번 확인해봐요. 10분 됐어요? 아 근데 이거 확인을 못해. 아 10분 됐대. 왜냐면 너무 뜨거워서 이거 누가 꺼낼 거예요?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뜨거워요. 아니 뭐 장갑 같 여기 있다. 이걸로. 이걸로 기마개로 뭔지 알지?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면 돼. 요거 잘 샀네. 아,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여러분 요거 겨울 아닐 땐 요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. 이렇게. 와 캠핑 갈 때 이거 두 개 다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그냥 이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갑이. 여는 것도 힘들어. 너무. 와 진짜 이제 네가 꺼내. 뭔 소리야?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미끄러워. 오, 얘 진짜 뜨겁구나. 오, 와. 우와, 김 나는 거 보여요, 여러분? 와, 이 물 장난 아니네. 아직도 끓고 있어? 커피 있어요? 남은 물에다 커피 먹게. 와, 끓고 있어. 이거 보여드리자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어디? 저기. 저기야. 어디야. 저기라고 저기. 잠시만요. 이게 안에 보이려나? 조금만 더. 이쪽으로. 아 근데 끓는 거 다 끝났어요. 이게 물에 살짝 보이죠? 살짝 보였어. 요거를 열어서 와 물이 쫄았어. 야 진짜 이렇게 하면 더 되겠지? 오. 신기해 이거. 여기 엎을 것 같아. 자 이런 비주얼입니다. 대충 막 이렇게 돼 있어야 잘. 한번 집어보지, 이렇게 떠보지 한번. 냄새는 참 좋다. 냄새는 좋네. 이거 숟가락 저희 하나밖에 없나요 혹시? 여기에 들어있겠구나. 이 안에 하나 더 들어있겠죠? 그렇겠네. 근데 그걸 일단 맛보세요. 일단. 네. 냄새가 참 좋네. 아니 이거는 라면을 먹으라는 거죠, 맞죠 이거? 라면이랑 같이 나중에. 네. 밑에 이제 밥까지 먹으라는 거죠. 네. 근데 이렇게 포카락이니까 그 면이랑 밥이랑 같이 떠져서 같이 먹을 수가 있네. 좋은데? 젓가락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다. 오, 맛 어때요? 여기가 캠핑이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그래? 일단 잘 익었어요? 와, 좀만 기다려봐요. 오케이.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냄새가 와, 침 고인다. 지금 날씨에 지금 이거 캠핑이잖아? 감성이 있긴 하네. 와. 감성이 있긴 한데 여기서 뭔가 이 떠먹는 요 그 지금 이 느낌이 있네.
자 여기서 털어서 드세요 여기다가. 아, 그러면 저도 맛을 한번. 어우 면 잘 익었다. 와 이거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 한 그거잖아요. 그 뽀글이. 네. 그거잖아요 사실. 어때요? 아니 보기에 살짝 덜 익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그냥 잘 익었는데. 와. 아. 아, 그냥 끓인 라면 퀄리티인데? 와 대박이다. 예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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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 여러분 제가 이거 기다리질 못하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라면 끓여 먹자 라고 했던 거 반성합니다. 와 저희 라면 먹을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? 좋습니다. 네. 악동뮤지션 라면인 건가? 네. 들으면서 라면 먹을게요. 12시쯤에 있나 썼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은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외로운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돼 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진장을 열어보면 어제 못 가는 문판 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. 라면인 건가 야.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, oh. 하고 싶은 것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본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야 라면인 건가 어떡하지? 와, 아 이거 한 입만 한두 입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아 멈출 수가 없네. 다 먹었어요. 아 라면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. 아니 진짜 저는 이 아. 솔직히 기대를 네. 예전에 아. 전투식량으로 나오던 그런 것들 네, 그 생각... 많이 먹어봐서 네. 솔직히 퀄리티를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끓여 먹는 거에 그 진짜 밥 넣고 먹은 그
그 퀄리티예요 진짜. 어 그리고 제가 나가사키 짬뽕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. 너무 맛있어.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와 아니 한미푸드 하덴쿡. 와 아, 이지밥. 네 대박이에요. 이것만 잘 보이게 해주세요. 이것만 그러면 완벽합니다. 잘 집을 수 있게. 네. 뭐 이렇게 뭐 그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. 와 자 이거 라면밥 사도 되니 안 되니? 네 하나 둘 셋 되니. 무조건. 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같이 사세요. 왜냐면 이거가 그 캠핑할 때 춥잖아요. 이 하다가 요거 집을 때 요 꺼내서 이거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. 집에 설거지하기 귀찮으신 분들. 와 집에서 드세요. 먹어도 된다. 꼭 캠핑 아니어도. 어. 맞네. 설거지만 귀찮다. 그러면 이거 하나 딱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오늘 진짜 아 오늘 오랜만에 캠핑 느낌 싹 냈네. 와 요놈 잠시만요. 나 이게 무슨 맛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. 그래 또 무슨 맛이 있는지 한번 보자. 하덴쿡 라면. 일단 나가사키 짬뽕 맛은 약간의 그 살짝 매콤함도 있어요. 그 살짝 매운맛도 있어가지고 엄청 중독성 있고 저는 그 하얀 국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조금 뭐 담백하거나 좀 뭐 그런 맛을 생각했는데 어 아니에요. 칼칼한 느낌이 있어요. 어 기대 이상인데 진짜? 많이 나와. 무슨 맛 있어요? 일단 볶음밥 종류가 있고요. 어, 아 볶음밥이 있어? 네. 면 아니고? 짬뽕밥이 짬뽕 맛이 있고. 어 짬뽕 맛. 네. 오, 많아. 그 마이크 쪽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아. 네. 네. 짬뽕 맛. 어 앞에 써주셨으니까 그냥 읽을게요. 김치 비빔밥, 아. 쇠고기 비빔밥, 제육 비빔밥 이렇게 비빔밥 종류들이 있고. 그러니까 라면은 짬뽕 맛이랑 나가사키 짬뽕 맛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?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라면 맛은 뭐 없는 그런 건가? 어 근데 종류가 많네. 쇠고기 미역국 밥도 있고. 아, 김치볶음밥 맛있겠다. 그러니까. 김. 우와 이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? 와 나 이거 한번. 어? 계란까지도 넣어주나? 아니겠지? 아니 스케줄 다닐 때 진짜 이런 거 사서 다니면서 먹을만 한데? 차에서 딱 놓고 그냥 무침을 먹고 시간 많이 없을 때. 아 쇠고기 비빔밥, 김치 비빔밥, 제육 비빔밥, 매콤 짜장 비빔밥. 어 짜장 비빔밥 맛있겠다. 쇠고기 미역국, 짬뽕 맛, 김치찌개, 나가사키 짬뽕, 사골 이렇게 있네요. 와 김치찌개도 있어? 네. 맛있겠다. 아 진짜 이지밥, 하덴쿡, 라면의 밥. 어 이거 훌륭했어요. 이거 저랑 광고합시다. 동원은요? 제가, 네? 동원 어디 갔어? 동원 작년 말까지 연락 준다 그랬는데. 아니 지났네. 이거 네. 하덴쿡. 네. 합시다. 근데 광고 안 해도 잘 팔린대요. 네? 아 너무 더 잘 팔리게 해드릴게요. 네.